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그런 집사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초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 나도 이제는 초보자는 좀 떼도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19년 2월 달에 저의 최초의 달팽이인 달퐁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아,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 8월이고요. 달팽이 키운 지만 해도 경력 1년 6개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나 이제 초보딱지 떼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알죠? 처음에 운전 배워가지고 초보 운전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나 이거 떼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지금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한 2년 정도 되면은 좀더 능숙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저도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긴 하지만 저보다 더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금 달팽이 키울 때에 관한 그런 노하우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디 보자. 모든 걸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순 없고 오늘은 일단 달팽이 키우는 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조그만 달팽이, 꼬무리들, 막 요런 달팽이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큰 달팽이는 네, 조금 해당이 안될것 같네요. 우리 꼬무리들, 애기 달팽이 키울 때는 키울 수 있는 통이 엄청 많습니다. 왜 웬만한 통에는 다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런 통. 네, 사실 이거는 반찬 가게에서 이제 반찬 먹고 네, 깨끗하게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씻은 통인데요. 요런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죽통이죠? 예, 죽집에서 죽 포장해주세요. 그러면 요런 데 포장을 해주잖아요? 예, 이런 종류의 죽통. 그리고, 저는 좀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통, 이런 플라스틱 통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여기에 달팽이를 키울 건 아니지만 좀 샘플로 가져온 밀폐 용기에 대명사, 락앤락이 있습니다. 이런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조그만 통에서는 꼬무리 때 물론 키울 수 있지만,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커다란 락앤락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김치 담는 락앤락. 아니, 김치 담갔던 데다가는 달팽이 못 키웁니다. 냄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이제 새 거인 경우, 예, 커다란 락앤락 통 같은 것도 달팽이를 키울 수 있고요. 그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이고. 우리, 제가 달팽이하고 새팽이 키우는 통이 커다란 락앤락이거든요. 물론 정품은 아닙니다. 정품은 비싸서. 아, 어쨌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통들. 그리고 또, 아, 요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오늘 달팽이, 예, 출연할 달팽이는요. 우리, 예. 금화 달팽이입니다. 예, 1호하고 2호 백과와 백과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희한하게 금빛 반짝이는 폐각을 갖고 있는 금화 달팽이들이 오늘 출연할 예정인데요. 네, 자, 배우님 컨디션이 아주 좋으시군요. 자, 근데 지금 이 달팽이들을 제가 지금 커피, 예, 테이크아웃 통해서 지금 키우고 있네. 아, 이거 간접 광고.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광고 안 돼. 자, 그러면, 저 이렇게 제가 지금 커피 테이크아웃 컵에서 예, 달팽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저 이거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임시로 여기다가 이 친구들을 넣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는 요 테이크아웃 컵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사이즈면 테이크아웃 컵에서는 못 키웁니다. 이거보다 더 작을 때. 그때는 요 컵도 아주 달팽이를 키우는, 예, 어린 시절에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예, 육아방이 예, 되어주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요렇게, 예, 작을 때는, 달팽이들이 애기일 때는 요런 테이크아웃 컵에도 키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예, 주제 중에 하나가 달팽이 키우는 통에 구멍을 뚫어줘요, 말아요. 뚫는다면 어떻게 뚫어요? 이제 요거에 관한 건데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달려요. 이거는 뭐셀수 없이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제 들었던 질문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달팽이 영상 딱 찍어서 올리면 달팽이 집에 숨구멍이 안 보여요. 달팽이 집에 숨구멍은 어디 있는 거죠? 뭐 요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는데요.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숨구멍이랑 공기통하는 구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키우고 있는 달팽이, 새팽이 집은 당연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게 뚫어서 이제 영상에 안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은 댓글로만 이렇게 답을 달았는데,
어쨌든 간에 구멍을 뚫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기가 통하는 용기에는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밀폐 용기에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제 요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죠? 뭐가 공기가 통하는 거고 뭐가 안 통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죠. 예를 들면 요런 통, 요런 통, 요런 통이 있다고 칩시다. 네, 요런 통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런 락앤락 종류의 요런 밀폐 용기는 이거는 이름부터가 밀폐 용기잖아요? 구멍 안 통합니다. 만약에 이런 통해서 기른다면 구멍을 뚫어주셔야 돼요. 예, 구멍 뚫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대놓고 밀폐 용기는 알겠는데 나머지 통들은 밀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뭐좀 이렇게 되죠. 자, 밀폐가 된다는 거는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건뭐 다들 아실 테고, 그럼 밀폐인지 아닌지를 이제 잘 분간이 안갈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짜자잔, 짜자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대안아, 네, 대안아. 그 대신에 제가 지금 이런 양푼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은 쌀 씻는 그릇입니다. 요거 왜 가져왔냐? 요거는 이제 물받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직접 용기에다가 물을 부어보면 안다. 아, 참. 카메라 각도 좀 조절할게요. 직접 용기에 물을 부어보고 그 물이 새면은 밀폐 용기가 아니에요. 물이 샌다는 거는 공기도 통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을 준비했습니다. 핑크퐁이 있는 생수예요. 정말 귀엽죠? 네, 물병이 요것뿐이 안 됩니다. 아, 달팽이 집사 스케일이 이래요. 네, 핑크퐁 때문에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이거 물을 부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뭐부터 부어볼까? 일단은 죽통. 밀폐용기일까요? 아닐까요? 밀폐용기죠? 당연히 밀폐용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죽을 사가지고 집에 올 때, 랄랄랄랄랄라 하고 흔들면서 와도, 죽이 하나도 흘러져 있지 않죠. 자, 그러면은 죽통에다가 물을 조금 부어볼게요. 그냥 실험용이니까. 실험용으로 물을 조금 부어보고, 그리고 뚜껑을 잘 닫아줍니다. 물론 당연히 안 통합니다. 이게 물이 안셀 겁니다. 만약 물이 샌다면 뚜껑을 잘못 닫은 거죠. 잠시만요. 뚜껑 좀잘 닫고. 자, 그래서 뚜껑을 잘 닫아준 다음에 싱크대나 이런 세면대에 가가지고 거꾸로 흔들어 주는 거죠. 자, 물이 단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용기는 밀폐 용기.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달팽이를 키울 때는 구멍을 좀 뚫어주는 게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모든 종류의 이런 죽통이나 이렇게 생긴 통들은 밀폐 용기입니다. 여기에 달팽이 키우실 때는 구멍 꼭 뚫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반찬 용기인데요. 얘도 한번 물을 부어볼게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 담아주는 플라스틱 용기. 와,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죠? 그렇다면은 얘도 네, 밀폐 용기입니다. 얘는 밀폐 용기. 여기에 이제 달팽이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달팽이 알을 키울 때는 달팽이 알을 키워요? 달팽이 알을 보관할 때는 네, 구멍 좀 뚫어줘야겠지요? 네, 요것도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으니까 밀폐용기. 자, 이번에는 요 통에 한번 물을 담고. 네. 근데 물론 저이 물은 수돗물이에요. 제가 설마 진짜 생수를 여기 담진 않겠죠? 생수를 이쪽에 옮겨온 겁니다. 실험할 때는 물은 조금만 담아도 돼요. 굳이 많이 필요 없고요. 뚜껑을 꼭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조금 부어주고 뚜껑을 닫고 잘 닫아주고 네, 이 통도 한번 거꾸로 뒤집어 줍니다. 오, 근데 좀 새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물이 안 새다가 그리고 한번 쭉 눌러주면은 이렇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얘는 안 밀폐 용기. 내가 뚜껑을 잘못 닫았나? 아니에요. 뚜껑을 꼭 닫아서도 얘는 물이 뚝뚝 떨어져요.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밀폐 상태는 안된 거고요. 밀폐가 안 됐다는 말은 공기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밀폐 용기를 구분한 밀폐 용기인지 아닌지, 공기가 통하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몇 방울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통에다가 달팽이를 키울 때, 만약에 이제 키운다면, 이런 통에 달팽이를 키울 때는 구멍을 반드시 뚫어줘야 되느냐? 반드시는 아니네요. 예, 꼭 반드시 뚫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달팽이 집사는 구멍을 뚫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어느 정도, 예, 공기가 통하는 것이, 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공기가, 이제 이런 통 같은 경우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밀폐가 안 되는 통은 어쨌든 간에 공기는 통하니까 아이들이 뭐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못쉴 일은 없기 때문에, 구멍 안 뚫어주고 그냥 키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코코피트가 너무 축축한 상태로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좀, 코코피트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구멍은 좀 뚫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니, 이번에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잠시 치우고요. 요런 그 커피 테이크아웃 컵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데, 네, 그 뚜껑에 요런 구멍이 있죠. 그래서 요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달팽이들한테 딱히 뭘 뚫어주지 않아도 바로 키울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경우에는 지금 뭐랄까, 달팽이 폐각보다, 예, 폐각이 있는 달팽이 기준이에요. 예, 달팽이 폐각보다 구멍이 적기 때문에, 네,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또 요런 뚜껑도 있지요. 요런 종류의 뚜껑은, 예, 구멍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아마 요 안에서 키우는 달팽이들은, 예,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임시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달팽이가 훨씬 작을 때는 여기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이쪽에도 붙이고, 요쪽에도 붙이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멍을 좀 작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 구멍이 달팽이 폐각보다 이제 큰 경우에 달팽이들은 어떻게 된다? 네, 자기도 모르게 집을 나가게 됩니다. 달팽이가 뭐 집사님한테 불만을 품고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달팽이들은 예, 자기도 모르게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은 예, 가출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가출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가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달팽이들은 이 친구는 지금 자고 있어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천장에 붙고 벽에 붙고 천장에 붙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건 원래 달팽이들의 습성이에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렇게 천장에 붙다 보면은 네, 천장이나 그런데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달팽이들이 가출했다고 야단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집 밖으로 자기가 나간 줄도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두 친구 지금 너무 지금 좁은 데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 친구들 집도 이제 마련해 줄겸 네, 구멍 뚫는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달팽이가 사는 집에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로 뚫나요? 저는 송곳으로 뚫어요. 요 송곳 하나면은 충분하더라고요. 이거 다이소 가면 1,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1,000원짜리 송곳인데, 네. 저는 송곳으로 뚫습니다. 조금, 두꺼운 밀폐용기도 저는 송곳으로 뚫는데, 만약에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달팽이를 키우신다면 송곳으로 구멍 뚫을 때 반드시 부모님이나 좀 어른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냥 어린이들만 예, 송곳을 다루시기엔 조금 위험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지금 제가 어디 막 이렇게 글 같은 거 읽어보면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유튜버 예, 달팽이에 관한 그런 유튜버들이 찍은 영상 보면은 막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거 있잖아요. 송곳이나 드라이버를 막 불에 달구더라고요. 가스불 같은데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계속 구멍을 뚫더라고요. 구멍이 굉장히 크게 뚫리겠죠? 구멍이 커지겠죠? 그럼 뭐에 안 좋을까요? 구멍이 커지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특히 집안에 이제 조그만 벌레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그 구멍으로 벌레가 들어와서 우리 달팽이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달팽이들 이렇게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데 벌레가 들어오거나 벌레가 침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주긴 뚫어주되 되도록이면 작게 뚫어주세요. 말이 왜 이래? 아무튼 구멍을 뚫어줄 때 되도록이면 작게 뚫어주자. 이제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송곳으로 이제 송곳 끝을 이용해서 조금 조금씩 뚫어주는데, 만약에 이제 요거는 조금 튼튼하고, 이렇게 조금 얇은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얇을 때는 바늘 구멍도 전 충분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용기가 이제 부들부들한 편이다. 뭐 그런 경우에 딱딱하지 않다. 그러면 바늘로 콕콕 찔러서 구멍을 뚫어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보통 구멍을 이렇게 뚜껑에 뚫어주시잖아요. 근데 구멍을 뚜껑에 뚫어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공기가 통하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 공기 그 구멍을 달팽이 키우는 통 옆에 뚫어주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옆으로 뚫어주면은 공기 그 환기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옆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제가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뚫어주면은 조금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뚫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좀 데리고 왔는데요. 막 드라이버 같은 거를 갖다가 시뻘건 불에 달궈가지고 거의 그 난도질을 하듯이 엄청나게 큰 구멍을 빵빵빵빵빵빵 뚫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구멍이 너무 크면은 벌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구멍이 지나치게 많이 뚫어져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까지 많이 뚫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달팽이를 1년 반 이렇게 키워본 결과 달팽이들은 그렇게 많은 산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정말 적은 양의 산소로도 충분히 살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달팽이 숨 막혀 죽으면 어떡해, 숨못 쉬어서 죽으면 어떡해, 막 호흡 못해서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고민하면서 구멍을 엄청나게 많이 뚫어주시는 걸 봤는데 구멍 몇 개만 있어도 달팽이들이 숨을 쉬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달팽이가 이제 커지면은 조금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기 때 어린 달팽이들은 그렇게 약간의 아주 적은 양의 공기만 가지고도 호흡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구멍 안 뚫어주셔도 되고요. 또이 용기가 밀폐용기면 제가 좀더 뚫었겠지만 얘는 밀폐용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으로 구멍 몇 개를 뚫었습니다. 조금 더 작게 뚫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네, 요 정도 크기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줬고요. 요거는 밀폐용기가 아니니까 이제 더욱 적게 뚫어졌습니다. 이제 요 사이로 공기가 조금이라도 통해서 코코피트 또 조금 환기가 되도록 환기 구멍을 조금 뚫어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구멍, 너무 많은 산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구멍, 바늘구멍만하게 뚫는다는 기분으로 작은 구멍 몇 개를 뚫어줘서 이 정도만 해도 달팽이 키우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저는 구멍이 많은 게 좋아요. 뭐 그러시면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뚫어주셔도 아무 문제는 없고요. 저 어떡하죠? 저 실수로 구멍을 너무 크게 막 이따시만하게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망사 같은 거를 덮어가지고 공기는 통하지만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통 안에다가 그런 코코피트를 옮겨 담아 볼게요. 자, 충분한 양의 코코피트, 깨끗한 코코피트를 옮겨 담아 보았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그리고 코코피트 자체에도 수분감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달팽이들이 살기 좋기 위해서는 추가로 물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건 한참 뿌려야 되니까 이 부분에선 편집을 할게요. 자, 이리하여 촉촉하게 적당한 수분을 머금은 코코피트와 달팽이를 키울 만한 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늑한 집에서 살 달팽이를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달팽이들 이렇게 이사 왔습니다. 물론 저는 분리사육을 항상 분리사육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요 달팽이들도 지금 이통 안에 이제 한 마리만 살게 될 건데요. 네, 지금은 영상에서 잘 보여드리려고 두 마리를 이제 같은 집에 놓았습니다. 자, 이사 왔으니까 뭐 해야 되죠? 짜장면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 달팽이들은 짜장면을 안 먹으니까 요렇게 야채, 채소를 한번 대신해 줄게요. 자, 얘들아, 이거는 버터헤드 레터스라는 상추야. 버터헤드 레터스 한번 먹어볼까? 자, 먹어보자. 예. 이사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네. 그래서 달팽이들한테,
이사음 기념 집들이 파티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저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이제 달팽이들 처음 꼬물이들 데려와가지고 어떤 집을 마련해 줄까, 구멍 어떻게 뚫어줄까, 뭐그 영상은 이미 다 찍었고요. 이거는 지금 이어지는 달팽이들의 먹방 영상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정보만 드리고 무슨 말씀만 드리고 달팽이 안 보여드리면 또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달팽이들 모습 보너스 영상이고요. 영상이 굉장히 길죠. 별것도 아닌데 내용은 별로 없는데 영상이 길다 이제.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정보 유튜버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달팽이들 이야기를 찍으면서 조금 구독자님들께 뭐 말씀도 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달팽이들의 그 일상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성향의 채널이다 보니까, 달팽이들이 먹는 모습, 좀 요런 거, 늘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영상을 또 짧게 만들면은 너무 짧다. 한 30분짜리로 길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러시기도 하고, 어쨌든 짧으면은 너무 짧다고 그런 댓글이 달리고, 이제 영상이 길면 길다고 댓글이 달리는데요. 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 드리고, 뒷부분은 달팽이들의 귀여운 모습, 달팽이들의 먹방, 뭐 요런 종류로 진행이 되니까, 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을 골라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달팽이를 키우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달팽이 귀여운 모습, 먹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뒷부분 위주로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좀 필요한 정보만 얻어가고 싶어요. 그 부분 그런 식 경우는 조금 중간 부분만 이렇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부분은 제가 대부분은 서론을 길게 떠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달팽이들이 꼬물이들 처음 데려와서 키울 만한 통, 그리고 그 통에 구멍 어떻게 뚫어줄까? 이제 요런 거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인터넷에 그거 키워보세요. 이렇게 곤충 키우는 통. 그러면 곤충 사육통에서도 많은, 그렇게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그 곤충 사육통을 구매하시는데, 곤충 사육통은 구멍이 굉장히 그 천장 부분에 많이 뚫려 있죠. 그래서 제가 저는 그 통에서 달팽이를 키우지 않고 제가 통을 구해서 구멍 조그맣게 뚫어서 키우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 굉장히 말이 조금 두서가 없었어요. 뭐늘 그렇지만 오늘따라 조금 더 두서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달팽이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너도 안녕. 너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 뭘로 지어줄까? 아유, 귀여워.